안녕하세요. 영등포 장애인 복지관에서 후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 문화 공유팀 엄재경 사회복지사입니다. 사랑의 열매와 함께한 크라우드 펀딩 나도 예술가 도마 제작 프로젝트는 저희가 21년도 하반기부터 22년도 상반기까지 진행됐던 사업이고요. 이제 발달 장애인 당사자분들 9분이 도마 제작에 직접 참여하시면서 문화예술 권리도 실현하고 소득 창출에도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창국이라고 합니다. 도마를 만들고 싶고 판매를 하고 싶어서 했어요. 재밌다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칠하고 샤프로도 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윤기나게 깨끗하게 될 것 같아서 좋았어요. 명함도 만들고 싶고 카드도 만들고 싶어요. 도마도 잘 사용해 주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재밌고요. 힘들지 않았습니다. 판매하니까 재밌다 줍니다. 소금을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거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사용해드려요. 감사합니다. 전공을 하거나 이게 전문적이지 않더라도 자기 느낌을 담아낼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싶어하는 그림이나 이런 동물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차분하게 하나하나 설명 들어가면서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그림을 그리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걸 통해 자립심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방으로 나가서 활동을 하고 그런 경험들이 발달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직접 하고 싶으신 일들을 선택해서 할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더 열정적으로 즐겁게 참여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 크라우드 펀딩 도마 제작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사업이 잘 마무리가 됐던 것 같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열매 크라우드 펀딩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